올란도 디젤 13년에 58,000km 미션을 교환, 미션을. 현대 기아는 미션을 교환이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쉐보레 차들은 이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원터치 클립 타입이 있거든요. 원터치 클립 타입이 죽는 거라 진짜 짱나거든. 그냥 특수공구 없으면 안 돼. 특수공구 있어요. 원터치 탁 뺐다 키커플링이라든지 탁 꼽았다 탁 뺐다 이라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특수공구 나와. 특수공구. 근데 저도 그거 구한다고 한 달 걸려. 한 달. 그래가지고 이 타입은 그나마 너트만 풀면 교환할 수 있죠. 이런 식으로. 순환식으로 교환합니다. 순환식으로. 순환식으로. 어떤 분들은 뭐 순환식으로 해달라. 어떤 분은 드레인식으로 해달라. 드레인식. 진짜. 드레인식으로 하면 더 힘들어. 더 힘들어. 넣기도 힘들고 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레벨링도 해야 되고 그냥 순환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. 순환식으로.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그게 좀 오히려 정상적으로 안 들어갔을 때는 레벨링 하면 돼. 레벨링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. 근데 이제 손이 들어가서 그렇지. 그래서 순환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10L 넣고 10L 뺍니다. 지가 자동으로 빼. 그러니까 뭐 그 드레인식으로 해달라 뭐 순환식으로 해달라 드레인식 하면 안 돼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안 해봤어 또. 그리고 드레인식 밑에 코크 풀어가 쭉 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어. 순환 장비 있는데 뭐 장비로 가지고 전자동 장비로 가 있는데 그걸 돌리면 더 훨씬 신속 정확하게 빨리 되는데 말라고 그러는지 나는 드레인식을 해달라. 진짜 눈을 씨. 그래서 차주분도 이 차주분도 이 미션이 보장이 많이 나니까 키로선 얼마 안 탔지만 연식 있으니까 교환해 달라 해서 오셨네. 조금 더 있어가지고 시간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. 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. 해가지고 가요. 좋습니다. 장비 설치해가 열 올라오면 아씨 오늘 뭐 발음이 안 되네. 열 올라오면 잡아볼게요. 그 미션 상태 한번 봅시다. 아 완전 마 교환. 요게 지 안에 있는 오일. 요게 새 오일 색깔이. 아유 이래도 교환 안 할 겁니까? 이래도. 예? 이래도. 완전 막 엔진홀, 엔진홀. 미션홀 교환한다고 해서 미션 고장 안 나고,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정비 경험상 오일을 교환해놔야 미션 변적 충격도 안 생기고 차도 잘 나갑니다. 미션홀 교환해보면 차 억수로 잘 나갑니다. 엔진홀 교환하는 것보다 미션홀 교환하면 이 몸으로 느끼는 게 억수로 잘 나간다고 얘기하신다고.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하십시오. 이 차 뭐 저 미션 전문점에 한번 가보세요. 완전 찌 터지지. 찌 터져. 공장이 찌 터진다고. 왜? 그만큼 미션 고장나는 차는 많은 거야. 안 가보고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병원에 가도 환자도 찌 터지시지. 저 자동 변속기 전문점 가도 완전 찌 터집니다.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괜히 고장 나가 재생 올리니 뭐 새거 올리니 대략 크루즈가 500인가 600인가 한다던데. 그리고 그 말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맨날 재생이지. 그러지 말고 미션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뭐 무기한데 왜 갈아야 되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차주분이 결정하신 문제니까. 근데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뭐 미션 미국에는 20마일인가 뭐 20만 킬로인가 20만 킬로까지 뭐 S 되는데 뭐 그런 걸 왜 갈아야 되냐 자꾸 뭐 그걸 갈아본들 뭐 그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현장에서 일해봐. 얼마나 미션 많이 고장나는. 계속 쇼크 오고 차 밀리고 딜러 슬립에 오고 해봐. 현장에 근무한 사람하고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. 아시겠죠? 그냥 미리 하는 게 맞아. 결정은 차고 좀 해. 우리야 막 오달 주에 작업하는 사람이니까. 시큼한 것도 아닙니까?